현실 판단 능력 혹은 현실 검증 능력에 손상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저 차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화가 나서 저 차를 가서 받는 거죠. 그야말로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저 차가 나를 쫓아와서 죽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병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전문의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면허 제도는 어떨까요? 현행 제도에서 일단 이제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신체 검사라는 걸 하죠. 하는데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외형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가, 시력 쪽에 문제가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뭐 손가락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뭐 잘 작동을 하는가, 이 정도 수준이지 그 사람의 어떤 그 내측에 뭐 몸 안에 있던 어떤 그 심각한 병증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뭐 절차가 없습니다. 자신의 병을 모른 채 면허를 취득했거나 취득 후 병이 발병했다면 이후 수시적성 검사를 통해 유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입원 기록이 없으면 검사 대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결국 허술한 제도와 운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 자기는 이제 울산 뭐 신경외과인가 거기 가서 약을 타가지고 묻는데 그때 안 묻다 하는 건 이야기하고 기가 막혀서 내가 말이 안 나오더라. 그 무슨 드라마에서나 보는 얘기지 어떻게 내한테 이렇게 일어난 일인가 싶어갖고. 그날의 사고로 딸과 손자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의 사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데요. 정신이 없는 걸 하고 과실로 해가지고 5년 형을 때렸는데. 항소를 하셨고. 예. 그러니까 우리도 했는데 가해자 측에서도 항소를 했다고. 가해자 측에서도요? 예.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정신이 없어지니까 네. 무죄를 한다 이래도. 황망한 죽음 앞에 가족들은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항상 붙어 다녔어요. 집에 있어도 엄마 무릎에 누워있고. 서로 챙긴 거예요, 서로. 누구보다 서로를 의지하던 모자. 그들의 첫 여행지는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안 믿겨서. 배터리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세월하다 문득 그냥 지금도 문 열고 할머니 저 왔어요 그러고 들어온 것 같아요. 제2의 피해자가 절대 생기지 않게 철저하게 나라에서 좀 더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 악몽과도 같았던 사고 정말 막을 수 없었을까요? 결국 그 상태가 중요해요. 중증의 정신질환자의 경우 운전에 있어서는 많은 위험이나 사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소견, 전문의 적절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